오늘은 제가 이렇게 슬라이스를 이렇게 세로 섹션으로 떴어요. 세로 섹션으로 해서 시컬펌을 하는데, 자, 오늘 한번 요 마지막에 있는 한 판넬, 두 판넬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측은 다 했고요. 이제 좌측만 하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25mm예요. 25mm를 이렇게. 예. 반갑습니다. 열펌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예쁜 고객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약간 레이어드 커트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시컬펌을 원하세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모발 진단이잖아요. 그래서 아쿠아프로틴 A로 제가 10분 방치하고 나오니까 친수성 곱슬이세요. 친수성, 이렇게 지금 곱슬이 막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흰머리가 좀 새치가 있으셔서 주기적으로 염색을 해오는 손상이 심한 머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괜찮아요, 모근에서는. 근데 모근 끝으로, 그러니까 모발 끝으로 올수록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약 선정은 C2로 하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모발이 데미지가 좀 있으시고, 곱슬도 이런 부분들은 있고, 매일 매직 하시죠. 그래서 보면 좀 데미지가 있어요, 손상이. 그래서 저는 C3, 예. 저희 피카의 C3, 여기에 아쿠아 프로틴의 새 펌프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합니다. 네,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아쿠아 프로틴의 새 펌프만 넣어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어요.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나서요, 이번에는 C2로 할게요. 손상이 좀 심해서 C2로 할 거예요. C2 건강모예요. 여기에 파워 두 펌프 하고요. 저희들 오일 두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연화 볼 때 그냥 신선한 펌제를 다시 재도포하는 쪽으로 권장해 드려요. 왜냐하면 연화 안 됐다고 계속 시간을 두시는 것보다 이렇게 새로운 펌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해 주셔서 환원제가 넉넉히 있을 때 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스피드하게, 건강하게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군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 점점 네,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꼭꼭 짜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붓질을 해주십니다. 붓질을 많이 해줄수록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또 빗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저희는 가볍게 쓸 수 있습니다. 연합법 쉬워요. 연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슬라이스를 이렇게 세로 섹션으로 썼어요. 세로 섹션으로 해서 시컬 펌을 하는데, 자, 오늘 한번 요 마지막에 있는 한 판넬, 두 판넬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측은 다 했고요. 이제 좌측만 하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25mm에요. 25mm를 이렇게, 예. 제가 옆으로 한번 이렇게 다대식으로 한번 와인딩 들어가 볼게요. 네. 이게 짧은 아이롱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이 피카에 이 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네. 자, 여기서 네, 한 바퀴 반 정도만, 시컬 펌을 할 거니까 한 바퀴 반만 이렇게 말겠습니다. 와인딩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판넬이요. 요 마지막 판넬은 제가 폴리를 이렇게 분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22mm에요. 맨 밑에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제가 세로 가로 섹션으로 우리가 슬라이스를 떠서 했는데 이번에는 세로 섹션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떠서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컬 펌에 할 때 굉장히 편안하고 예쁜 컬이 걸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윗부분은 제가 25mm로 와인딩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네, 다 와인딩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네, 세로로 네, 슬라이스를 떠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하고 또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를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어때요? 잘 나왔죠? 예쁘죠? 25mm하고 22mm로 와인딩 했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컬 22mm하고 25mm로 제가 와인딩을 해서 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아름답죠? 예,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